기철아, 고맙다. 기철이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제 가슴이 너무 설렙니다. 오늘 제목이 성령 안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럼 성령으로 다 망했다는 말이죠. 성령 안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인데 서구라파, 미국, 한국 다 성령을 떠났다는 말이잖아요. 성령을 무시했다는 말이잖아요. 결론은 성령을 따르지 않는다는 말이죠. 저는 요즘 매일매일 영업을 나갑니다. 맑은 기업 대구 본부장으로 해갖고 그냥 나가면서 제가 찾아가는 곳이 관공서, 공공기업, 학교, 주로 이런 데 갑니다. 제가 만나는 대상이 30대 초반, 40대 초반, 그 사이입니다. 이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냥 간단하게 인사하고 나누고 해요. 하여튼 내 발걸음, 영업이니까. 그런데 제 속에 간절한 마음은 제 안에 있는 이 행복한 인생을 자랑하고 싶거든요. 전하고 싶거든요. 옛날에 전도 그거 아니고 나처럼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이 마음 나누고 싶어 갖고. 요즘 우리 2PM 형제들 신났잖아요. 이제 뭘 하기 위해서 오는 게 사람 보고 싶어서 온다니까요. 형제들이, 자매들이 보고 싶어서 몰려오고 있어야 돼. 지금 2PM이. 바로 이거잖아요. 아까 영민이가 말을 했는데, 코로나 터지고 뭐 어떻고 저떻고 해갖고 꼭 가야 되나 시간 들이고 몸들, 사람이 보고 싶으면 안갈 수가 없잖아. 사람이 보고 싶으면 교회 아니라 어디라도 가잖아요. 정말 지금 결혼 잘안 하고 아이 안 낳고 이 모든 풍조가 사회의 모든 풍조가 사람이 무시되는 세계로 지금 진전되고 있잖아요. 왜 결혼하기 싫겠습니까? 왜 아이를 안 낳겠습니까? 사람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렸잖아요. 참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하는 그 사람이 사라져버렸잖아요. 결국은 한국 교회뿐 아니라 우리 대국의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안에서 말씀하고 삶이 체율되면, 다른 말로, 말씀과 삶이 하나 된 사람 보여지면, 저절로 보고 싶잖아요. 저절로 만나고 싶고, 그게 향기잖아요. 근데 이거는 젊으니 늙으니 상관없거든요. 사람이 보고 싶으면 젊은이든 늙은이든 보고 싶은 사람 보러 가잖아요. 이게 예수에게 몰려든 무리들 아니겠습니까? 아까 코로나 이야기가 좀 잠깐 나왔었는데 제가 코로나 때문에 대구교회 생활하는 중에 코로나 관계없이 형제 자매들 만나러 많이 다녔거든요. 그래서 교회 책임자들은 제재를 하고 제안을 하고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지방교회나 이런 데는 못 가고 제가 회사에 가는
기회로 인해서 회사에 회의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울산연화당 김용호 형님 부부 집에 3년을, 거의 3년이죠. 한 달에 한 번, 많을 때는 한 달에 두 번. 그 코로나 시대에, 팬데믹 속에서. 그렇게 가게 된 것이 이두 부부가 정말 친구가 되어버렸거든요. 부부가 다 나보다 한살 많아요. 지금도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고 늘 교통하거든요. 결국은 아까 토착화라는 화두를 마지막에 이렇게 했는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육신화라고 해도 되죠. 말씀이 육신화. 말씀이 육신화 안 되니까 갭이 생겨서 모든 게 사달란 거죠. 정말 우리 형제 자매들이 그 제목에 시작했던 것처럼 성령 안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거든요. 네. 성령으로 시작이 돼야 망하지 않고 성령으로 과정이 돼야 모든 것이 향기가 나고 성령으로 마무리가 돼야 열매가 나오고 성령의 9가지 열매 안 덜먹여도 그런데 성령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가 아는 지식과 자기가 아는 신학과 자기가 아는 모든 것을 통틀어서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성령에 힘입지 않고, 성령에 강구하지 않고. 야, 정말, 교회라는 말 속에 성령 빼버리면 시체인데. 오늘날 젊은이들에게 이 성령에 함께 하나 된이 삶이 없어서 젊은이들이 그렇게 된거 아닙니까? 정말 말씀과 삶이 성령이 중보하는 이 삶이 우리에게 회복될 때 세상 초등학문, 신학, 풍조, 철학, 모든 것이 죽쟁이처럼 날아가고,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이 생명의 생명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서 참 예수의 나라가 젊은이들에게 뭐 예수 말하면은 벽이 생긴다는데, 예수를 보여주지 못한, 현재적인 예수를 보여주지 못한 죄죠, 죄. 다른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모든 목사, 사역자, 모든 사람들의 비리와 부패와, 이거 누가 봅니까? 젊은이들이 그거 다 보잖아요. 무슨 희망 갖고 그거 보겠습니까? 말씀 따로, 삶 개차반응. 그 이런 것을 보는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전도가 돼요? 정말 우리 형제 자매들이 저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네. 우리 형제 한 사람 한 사람이 나 자신이 예수의 증인으로, 예수의 대리자로, 바울의 대리자로 그렇게 나타난다면 보고 싶어 안 오겠습니까? 정말 너무 소망 가운데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성령 안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한다. 네.
제가 하겠습니다. 오늘 영선생님 말씀 그리고 바다 지금 쭉 이렇게 다 이렇게 받으면서 오늘 제가 지목되지 않고 제가 스스로를 켰습니다. 오늘 사실 제목, 오늘 완전히 이 간증이 결국은 성령 안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라는 이 제목이 오늘 걸맞는 그 간증을 갖다가 앞에서 이래 해주셔가지고 가슴에 불을 붙였습니다. 오늘 한 분이 전부 그 간증을 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저한테 크게 이렇게 와닿았고, 제가 유일한 이말 상대 할수 있는 사람이 사실 무원이 형님이거든요. 무원이 형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면은 제가 항상 그러는 게 뭐냐면은, 형님, 이제 창세기들, 말씀 많이 들은 사람들은 이제는 일요일 되면은 교회 바깥에 나와가지고 젊은 청년부 애들, 양생 애들, 애들 데리고 오면은 우리 애 봐야 됩니다. 그들은 말씀 듣게 하고 우리는 애들 봐야 됩니다. 항상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우스갯소리를 많이 했었어요. 지금 노트 들고 무슨 말씀하는가 싶어가지고 말씀 필기해가지고 거기에 집중해가지고 과연 이 나라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어지는 나라가 될까? 저는 항상 물음표를 가지고 있었어요. 목사님 말씀을 듣고 소화시키면서 저는 항상 오늘 영성님 앞에서 제가 11시도 가고, 2시도 가고, 함께 가는 교회도 가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라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목사님 말씀 듣고 난 이후에 완전히 그 벽이 허물어졌어요. 벽이 허물어졌어요. 완전히 그 어떤 세대라든지 뭐 이런 거, 세상 사람들 이런 구분도 없고 완전히 그냥 다 그냥 한 사람으로 누구든지 오늘 그 완전히 오늘 그 형님이 마지막에 그 그림 그 그리는 그 식으로 정말로 우리가 완전히 어떻게 보면 둘러싸가지고 그들을 갖다가 이렇게 완전히 감싸는 어떤 그런 부분 그런 게 사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그게 제 안에는 항상 있었고, 어떻게 보면은 제가 지금 이렇게 교회에서 아이들, 저는 사실 그래요. 지금 교회 생활 하면서 뭐 우리 교회 식구들 많이 늘고 이런 거 별로 관심 없어요. 저는 오직 아이들한테 관심 갖고 있어요. 젊은이들한테. 그러니까 11시 모임에서 걔들이 그렇게 활동하고 그러는 거 저는 너무너무 지금 잘하고 있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정말 그래가지고 그들이 같이 그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확대해 나가고 있는 거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너무너무 거기서는 손을 들어줘요. 그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수직 관계로 해가지고 이렇게 모든 걸 갖다가 이렇게 이어져 왔는데 지금은 사실은 수평적 관계가 지금 이렇게 나가야 될그 시점이거든요. 오늘 지금 오늘 쭉 말씀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전 사실 그렇겠어요. 진짜 요즘
요번에 이 일이 있고 난 이후부터 진짜 성령이라는 말에 대해서 저는 요즘 너무너무 깊이 새기고 있어요. 그전에는 전혀 어떤 면에서 그런 거한 번도 생각해 보지도 못했고 이랬는데, 이제는 완전히 그게 이제 정립이 됐어요. 그래, 성령 안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 이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고, 이 나라는 반드시 꼭 이루어야 말 나라거든요. 또 이루어지는 나라고. 지난 일요일은 제가 11시 모임에도 들어가고, 아이들도, 중고등부 아이들도 만나고, 요번, 오래간만에 밥을 하러 안 하는 날이 돼가지고, 걔들 이렇게 만나고 했는데, 지금 그래요. 지금, 우리가 중고등부만 하더라도, 고등부 애들은 거의 지금, 고등부 애들은 그 지금 이렇게 앞에서 어떤 예수 이런, 예수 안에 뭐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이렇게 제가 하면은, 그날도 아이들이 딱 그러는데, 모르겠다 그러고 안 들린다 그러고 딱 그러더라고. 그전에는 애들이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걔들이 하는 얘기가 딱 뭐냐면은, 실제 삶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 애들이. 지금 교회에 나타나는 현상이, 이 현상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오히려 애들이 반문을 한다니까. 그래, 지금 오늘 형님 말씀대로 실질적인 사실 현실이에요. 정말 우리가 그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정말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은 진짜 우리가 앞으로 누구한테도 손 내밀 수 없다는 걸 갖다가 저는 보거든요. 아이들은 우리보다 머리도 좋고 우리보다 더 위에 있어요. 모든 걸다 위에 있어. 그래도 그나마 지금 이러니 그래도 아이들이 오는 게 뭐냐면은 우리 상도형제가 하는 그 연구소 모임의 아이들이 그래도 어떤 이유든지 그래도 지금 1시 반에 와가지고 이렇게 모이고 일하는 이거는 엄청난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사실 그것도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걸 갖다가 그게 뭐하고 이 교회하고 말씀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 이렇게 하면은 할 말이 없다고. 제가 그 일산에 결혼식 있어가지고 갔는데 우리 사촌 여동생이 그 시골 교회 한 70명 되는 데서 그 권사거든요. 그래 우리 동생하고 얘기하는 가운데서 뭐라고 하냐면은 시골 70명밖에 안 되는 교회인데 아이들 새로 오면은 바로 컴퓨터를 한대 사준대요. 어휴. 컴퓨터를 한대 사가지고 교회에 준대. 교회에 또. 그러고 난 후에 말씀 듣든지 안 듣든지 관계없이 시간이 나면은 교회 와가지고 컴퓨터 오락하든지 뭘 하든지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라고 사례를 해준다는 거야. 그래 나는 시골교회 70명밖에 안 되는 교회인데도 새로운 아이들 오면 무조건 컴퓨터 한 대를 갖다가 딱 공식적으로 사줘.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부분에서 오도록 하는 그 길을 터는 거라. 그런 걸 갖다가 보면서요. 그래, 그게 뭐 어떤 방법이고 이럴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몰라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교회에 발을 디뎌가지고 정말 주의 종으로 살기를 서원할 수 있는 사람도 나올 수 있을 것이고, 우리는 누구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 사람을 모으는데 사실은 우리가 전력을 다해야 되는 게라, 골라가 모으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올수 있는 사람은 누구하고도 벽을 허물고 다 손을 내밀다 보면은 거기에서 또 깊이 들어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면에서는 또 허탈감도 가질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떤 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벽을 허물어서 우리가 따뜻한 아버지 마음에 손길을 내밀면은, 사실에 그 손을 잡을 수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지금 많고, 아이들도 실제로 그래. 저는 이렇게,
중고등부 생활하면서 저는 다른 거뭐 앞에서 애들한테 뭐 반정한다든지 뭐 중요한 말을 해두든지 그런 거는 한 번도 하질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할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그냥 내가 할수 있는 거, 내가 즐거워 할수 있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한 10개월 정도 밥을 했잖아요. 10개월 정도 밥을 했는데 지금 지난 일요일에도 그 오래간만에 그 아이들을 갖다가 이렇게 만났는데 이제 손을 갖다가 이렇게 주는 있어요. 누가 잡아줬냐면은 박대식의 아들내미 재성이, 아유. 재성이가 손을 갖다 이렇게 잡아주는 거라. 그래, 손이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 그래 잡아주고, 그래도 이렇게 만나면은 안아주고, 참 이런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라. 그러니 저는 사실 이 교회를 보면서 항상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우리가, 저는 사실 말 주변이 없잖아요. 말 주변에 없는 사람이 말로 어떻게 애들하고 그 관계를 털수 있어. 그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제가 할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말을 안 해도 다가갈 수 있는, 아까 우리 기철이 목사님 얘기했듯이, 진짜 간절한 마음, 애통한 마음, 이거는 전달이 되거든요. 이거는 전달이 돼요. 마음은 전달이 돼. 말은 전달이 잘안 돼도 마음은 전달이 된다니까. 이게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생활하면서 저한테 다가왔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내 안에 있는 걸 말로 안 하면 어떻게 아나 이러지만은 실제로 그 안에도 다 서로 통할 수 있거든요. 오늘 말씀 간증이 결국 잘 들린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관계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관계 사회잖아요. 관계 잘하는 거는 어떤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 진짜 그 마음이, 아버지 마음만 갖고 있으면은 관계는 정말 느닷없이 다될수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원래 타고난 게뭐 이렇게 벽을 잘 허물고 뭐 여기도 가고 저는 정말 어떻게 보면 그전에는 땅 보고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아무 관계가 안 됐던 사람이잖아요. 누구하고도 관계가 안 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목사님 말씀 듣고 난 뒤에 제가 완전히 탁 깨져버리는데 완전히 미쳐버리는 거죠. 그렇게 미쳐버리니까 어떠냐면은 심지어는 내 아들 딸들도 아빠 미쳤다고 그랬다니까 저한테. 사람이 그렇게 변한다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난 후에 이제는 제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제는 스스로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저한테도 어느 정도의 제 위치를 갖다가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그 자리까지도 이렇게 오게 됐는데 참, 오늘 상당히 저를 갖다가 앞에서 너무 뜨겁게 해줬어요. 화요일이 항상 그런데 우리 이 어떤 정말 앞으로의 우리 교회 그 힘선닦이가 될 일도 아니겠죠. 힘선닦이가 될 일도 아니지만은 정말 우리가 더 정결하고 정말 그 말씀이 깊숙이 안에 침투해 가지고 항상 그게 내 말씀이 바로 몸으로 나갈 수 있는 그 사회가 빨리 이렇게 정착이 되고 이랬으면은 아마 그 우리가 우려했던 그런 부분도 다 해소가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요. 하여튼 한 앞에서 오늘 쭉 간증을 하면서 어떻게 한 마음으로 이렇게 간증을 쫙 이렇게 하는지 제가 오늘 스스로 이렇게 입을 열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